자, 얘가 사행적인 사이클 엔진이죠. 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네 가지 행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행정을 거치면서 피스톤이 왕복할 때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 몇 회전 하는지 좀 보시자는 거지. 자, 봅시다. 자, 흡입할 때 반바퀴, 압축할 때 반바퀴, 폭발할 때 반바퀴, 배기할 때 반바퀴. 총 몇 회전 한다? 엔진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놈이 총 2회전을 하면서 이 사이클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2회전 할 동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전부 다 각각 몇 번씩 열리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지. 자, 보세요. 흡입 행정할 때 흡기 밸브 한번 열리고, 압축할 때 닫혀 있고, 폭발할 때 닫혀 있고, 배기할 때 배기 밸브 한 번. 그래서 얘가 2회전 할 동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각각 한 번씩만 열리면 된다. 얘를 한 번씩 열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한다? 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캠. 그러면 캠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얘가 1회전 하면서 밸브를 한 번씩 미는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닫을 때는 뭐에 의해서?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밸브를 닫는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럼 얘가 2회전 할 때 얘가 어떻게 하면 돼? 1회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디귿자 축이 무슨 축에? 크랭크 축에 기어를 붙이는 겁니다. 기어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캠 축에도 똑같이 기어를 붙이는데, 우리 자전거 기어 아시죠? 자전거 기어를 보시면은 중간 기어가 크고 뒤에 기어가, 뒷바퀴에 있는 기어가 작은 그 형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걸립니까? 체인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캠 축에 있는 기어 이수를 제가 만약에 48개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의 기어 이수를 24개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48개를 만들고 밑에 2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체인을 걸게 되면은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어 이수가, 얘가 두 바퀴 돌면은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가 두 바퀴 돌 때 기어가 총 몇 개가 지나간다? 48개가 지나간다는 얘기지. 얘가 2회전 할 때. 그러면은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얘는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2회전 할 때 위쪽이 한 바퀴 돌고 그 자리, 제자리에 와서 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타이밍과, 그리고 그때 밸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을 맞추는 체인이라고 해서 이름 뭐가 된다? 타이밍 체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할 때 아래쪽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위쪽이 정확하게 캠 축이 1회전 하게끔 이런 체인과 벨트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